아 근데 오늘 윤주선 도사님이 어디 가시고 우리 명희 조사님 오셨나요? 아 윤주선 도사님이 일생에 한 번뿐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신혼여행을 가져가서 오실 수 없고 대신에 김명희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자 함께하는 교회, 가까운 교회, 뿌리적교회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물고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정말 간단하고 쉽죠? 종이랑 이렇게 그냥 흰색 종이랑 그리고 색연필, 사인펜만 있으면 돼요. 우리 집에 다 있는 재료로 할 수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친구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종이가 딱 준비되었으면 바늘 한번 접어볼게요. 그냥 물고기를 그리는 게 아니군요. 맞아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반전 있는 반전 있는 물고기. 자 이렇게 바늘 접었죠? 네. 네. 그리고 또 다시 바늘 접을 건데 어떻게 접을 거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밖으로 접어볼게요. 한 명만. 여기서 이렇게. 자, 한번 접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에 물고기 들 건데 우리가 반전 있는 물고기를 이 안에다가 반전을 줄 거예요. 중간 부분에. 그래서 다시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원 상태로 접은 상태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각자 어떤 물고기 좋아하는 물고기 있어요? 저는요. 네. 어렸을 때부터 거북이를 좋아했어요. 저는 고래를. 저는 사실은 좋아하는 생선은 우럭을 좋아하는데. 오. 아니 생선이랑 물고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거북이 머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거북이 같잖아요. 네. 오 거북이 같아요. 거북이 같아요. 그죠 그죠. 응. 감사해요. 저는 붕어빵을 그리는 것 같은데. 정답 축하리에요. 근데 저랑 이병호 사님 이렇게 비슷한 것 같죠? 좋네요. 저만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발로 그리나 잘하는 거예요? 발 그리죠. 차별성은 있는데 예술성은 별로 없네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잘하는 거예요. 눈을 기가 막히게 그리셨네. 약간 미니 인형 같은. 엄청 잘 그렸는데요? 혹시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여름 캠프 이야기 들은 친구 있어요? 이거 라이브예요? 라이브 방송이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너 봤구나. 여름 캠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엄청 재밌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도사님들 찍는 거랑 같이 찍고 있는데 기대돼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도사님들의 피맛 땅바구니 있어요. 도사님들의 피맛 땅바구니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여름 캠프 때 이렇게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미리 보기 궁금하지? 거기 비용이 없어요. 안경 쓰면 똑같은 다 했죠? 자 하나 둘셋 이름을 한번 붙여줄까요? 저는 규웅이 닮은 거북이 해가지고 규북이 이 규북이 저는 수박붕어. 아~ 수북이. 수북이. 수박붕어. 수북이. 수북이. 아 여기가 약간 수박문이구나. 규북이, 수북이, 민키. 민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이렇게 펼쳐보면 빈 공간 있죠? 이 공간에 반전이 있는 물고기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물고기 배를 채우고 꼬리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 되는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반전이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날카롭게 아주 이빨을 모두 맞아요. 그려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에이 에이 아 이대로 붙잡는 건 줄 알았더니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잔! 자 한번 여러분들 한 사람씩 반전을 한번 보여줄까요? 첫 번째! 규북이! 짜잔! 으아! 예. 이거 뭐예요 여기? 여기 안에는 네. 위장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도매비의 장비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와, 입을, 그렇네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위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치킨도 먹고 콜라도 먹고 하고서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거북이 규북입니다. 규북이. 네. 저는 수북인데 수박붕어라고 해서 수북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짜자잔. 우와. 우와. 무섭다. 우와. 평범한 아주 착한 붕어 같잖아요. 그런데 나라.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그렇지 못한 태도. 네. 저는 민키. 민키 고래. 고래.
열면 따다다다다다. 새로운 집으로 가는 문이 열려.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이 조명이 이렇게 있고 밀번호 치고 들어가면 강아지랑 제가 살고 있어요. 기북이, 수북이 그리고 민기.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반전있는 모습 보여줄까? 하나, 둘, 셋. 짠. 짠. 친구들 혹시? 친구들도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반전 있는 물고기 그리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나 진짜 잘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아래 메일로, 여기 메일로 보내주면 저희가 보고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 보내줘야겠죠? 네. 재미있는 선물 보내줄게요. 네. 반전 있는 물고기 그리기, 거북이 그리기, 물고기 그리기, 고래 그리기 끝내봤습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반전 있는 게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물고기 얘기할 때 베드로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의 21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1장부터 20장을 건너뛰고 21장을 먼저 보려고 해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인데 영상 보면서 성경책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가 아 나는 다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하면서 갈릴리라는 곳으로 갔어요.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혔나 안 잡혔나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저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시더니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죠. 고기가 그물이 정말 가득 채워서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그물에 한가득 물고기가 잡혔다고 해요. 베드로가 우리의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바다로 막 풍덩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저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하면서 막 다가갔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이 질문을 세 번이나 해요.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었는지 아세요? 바다에 막 뛰어들어갈 정도로 성격이 화끈한 열정이 있는 열정. 아! 예수님! 네. 사랑해요! 사랑해. 예수님 너무 좋아요! I love you, Jesus! 씩씩하게 막 예수님께 언제든지 막 고백하고 예수님께 막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좀 불안하다, 고통스러워하다라는 게 성경에 쓰여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저 사람도 예수님의 같은 일행입니다. 저 사람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더 심하게 저주의 말을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시려고 했던 것은 혼내려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를 배반했니? 너 나를 어떻게 저주할 수 있어? 모른 척 하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내려고,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너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용기를 내. 응원할게. 너 나와 친구하자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이 물고기처럼 여기 있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이 물고기처럼 때론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꼬집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다시 할 수 있어, 너 나랑 같이 친했잖아, 우리 다시 친해지자, 다시 제자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